견우와 직녀가 불렀던 노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 혹시 아시려나? 견우와 직녀의 제목 네. 뭐요? 네. 제목 제목이 뭐예요? 견우와 직녀가 부른 노래? 그 저기하고 비슷한데? 견우와 직녀 한번 쳐봐요 가수를. 남진 선생님하고 이 장윤정 씨하고 불렀던 노래하고 비슷한 건데 이거 아니고 아니 거기 하나 있을 거예요. 견우와 직녀 찍으면은 그 뚜엣곡이에요. 왜 이런 노래를 해야 되냐면은 네. 우리가 버드리 밑에서 언제까지 당신뿐이야 이거 해보죠 뭐 요거를 남자 키가 C샵 많아요. 그러면 한번 더 올려주세요. 한 떼 마이너 정도면 돼요. 그래갖고 나 하는 부분을 알려줘요. 아니요 충분히 가능해요. 왜냐면 천재잖아요 음악 속에는. 아니,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해는 노래 아니에요? 네 같이? 그러니까 제가 먼저 치면은 또 이렇게 네. 다른 대충 하잖아요. 잘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처음 해봐요. 모르는 네. 왜냐면은 이제 언제 버드리가 우리를 버릴지 몰라. 그럼 우리도 뭔가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. 그럼 어떻게 유흥업소 다른 데 가서 스탠드 바 캐바레 이렇게 같이 뛰게. 그럼 우리 같이 살면서 살아야 돼요? 아니 거기는 아니죠. 아, 예, 예. 왜냐면은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예, 예. 왜냐면은 줄 사람도 생각을 안 넘어오네. 아, 자 당신뿐이야. 한번 더 가겠습니다.
괜찮죠? 잠깐, 내가 돈 벌어 갖고 올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올해부터는 좀 지조를 지키세요. 지조는 개뿔이 뭘 지조를 지켜요? 지조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? 몰라요. 좋지.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네. 아, 이거 안 주셔도 돼요, 이제. 팔 거 다 팔았어요. 고맙습니다. 방금 불렀던 노래는 우리 견우와 직녀 듀엣 그 부부가 불렀는데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처음 제가 들리시한테 제의를 한번 해봤어요. 맨날 노래하는 것 봐 바꿔서 한번 해보는데 그런데 괜찮을 것 같아요. 키만 찾아. 근데 네. 당신이 좋아 그거는 별로예요? 하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. 아유 그거 식상해요. 근데 이거 키를 그냥 원키로 하면 안 돼요? 내가 너무 낮아. 아, 그거 이제 그거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쪽팔리니까. 알았어요. 연습부터 또 합시다. 예, 예.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본 거예요. 자, 그래서 너나 좋아해, 나나 좋아해. 다음에 이즈를 이렇게 두 곡으로 저희들 마무리하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갈 길이 너무 머는데 저희들 때문에 정말 차도 밀리겠지만 너무너무 늦게까지 해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미안해서도 더 못하겠습니다. 왜냐면 서 계시면은 야 저 새끼들 다른 놈들은 팁을 주는데 나는 안 줘서 얼마나 쪽팔리냐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저희들이 마무리 하려고 그런 거예요. 봐봐요, 아까 앉아있던 새끼들 전화기 다 튀어버렸잖아요. 자 이거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. 어제 하던 키로 바꿔주실래요? 이게 플랫 마이너가 아닐 텐데 버드님에 맞추시면 아니죠 들레님에 맞추세요.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게 저게 원래대로는 뭐예요? 원래대로 원래 어 G 마이너 다시 되겠습니다. 야, 갑시다. G 마이너 자 박수 같이 불러요. 어제도 오늘도
할게요. 마지막 곡 같이 갈까요? 손쉽겠다. 자, 여러분, 마지막 곡이에요. 함께 들으세요. 박수! 와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. 정말 정말 감사한 마음은 그 은혜는 가슴으로 꼭 갚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시는 게 우리 같이 부를래요? 해바라기 선생님의 노래 사랑으로를 마지막 같이 합창으로 하면서 오늘 1월 1일 저희 공연은 마무리할까 합니다. 같이 한번 불러주실래요? 네, 추우니까 따뜻한 데로 가셔서요. 그 치로 해주시면 아마 여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보다 더 나은, 보다 더 튼튼하고, 보다 더 멋진 저희 꾸러기 팀으로 거듭나겠습니다.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
날씨도 좋지 않은데 정말 가평 임원고까지 저희 그룹팀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 한 분 한 분들이 저희들에게는 소중합니다. 다만 이 자리에 우리 버드님이 안 계셔서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은 핸드폰으로 저희들에게 영상으로 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시각화해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은 팬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한 말씀을 올린답니다.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올 한 해는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시고 축복받으시고 건승하시고 항상 웃음 있는
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는 우리 전파리와 네, 우리 꾸러기 팀이었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물러가겠습니다. 새해 복 조심히 가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